국내에서 발생한 아나키즘 조직 사건은 처음에는 일본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진우 연맹, 이건 갖다 흑기 연맹이라고도 하는데 여기도 또 검은 흑자가 들어갔잖아요. 검은 깃발 운동. 이제 이 조직에 관련됐던 인물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일본에서 이제 이 박열 가네코 부부의 이 대역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박열은 이제 유명하니까 많이들 아시죠. 이 박열 사건에 관련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 석방된 한인들이 국내에 귀국해가지고 서울하고 대구 지역에서 이제 만드는 게 진호연맹, 흑기연맹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국내에 그 아나키즘 조직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. 그 중에 하나인 또 허무당. 그러니까 이제 당시 아나키즘을 또 하나의 특징이 뭐 검은검한 특징이 아니라 허무주의에 또 빠진 게 특징이에요. 허무주의라 그래서 세상 싫다가 아니라 이 당시의 허무주의는 내 몸을 던져가지고 세상을 바꾸자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허무당 선언서가 발표가 되는데 그 허무당 선언서를 보면 합법적으로 현 질서 내에서 혁명의 가능성을 믿는 자는 전응하다. 우리는 죽음으로써 맹약하고 폭력으로써 조선혁명을 완수하고자 허무당을 조직한다. 라고 하니까 이 허무당 사람들은 당시 일본이 볼 때 대단히 무서운 겁니다. 자기 목숨을 던져가지고 이게 이제 폭탄 던지고 총 쏘고 하겠다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아나키즘을 얼마나 이게 두려워했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애국개몽 운동이다, 뭐 동포여 각성하라 하는 사람들도 일제가 신경을 썼지만 그 사람들보다 일본 입장에서 내 몸 바쳐서 이게 그 폭탄을 던져가지고 이 세상을 뒤엎겠다, 일제 통치를 끝장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두려웠을 것은 우리가 이제 불멍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당시 이제 조선공학생 동호회 이쪽이 이제 둘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, 그러니까 그 볼셰비즘을 추종하는 쪽은 북성회로 가고 그다음에 아나키즘을 추종하는 쪽은 후구회로 가는데 그 후구회의 이제 핵심 인물이 박열이고 그 옆에 있는 여성이 김자문자 가네코 후미코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인이죠. 그래서 일본인인데 같이 이제 박열과 부부가 나중에 옥중에서 이제 부부가 되는 그런 인물들이고 이 둘로 이제 갈라져가지고 그 분화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처음에 조선공학생 동호회가 한쪽은 일본 내에서 북성회라는 볼셰비즘을 그 추종하는 세력과 아나키즘을 추종하는 흑우회로 갈라지는 건데요.